합쳐진 거예요. 기온, 기습, 기류, 복사열. 네 개의 종합작용을 등가 운동. 등감 온도도 있었는데, 기억하시나요? 등감 온도고, 아까 감각 온도, 체감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T, G, E는 이것도 뭐가 형성이 된 거지 보시면 T가 기온, G가 복사열, E가 에너지. 여기서 외우시면 돼. 그래서 기온, 복사열, 에너지가 종합작용을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온열 지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온열 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각 온도, 체감 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불쾌 지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에 나왔던 WQHT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뭐와 뭐와 뭐가 만났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. 그래서였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. 환경으로 들어가면 외울 게 엄청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뭐보다는 낫다? 환경 복원하는 친구들보다는 낫다. 환경 복원 친구들은 막 소수점 0점 몇에서부터 해갖고 불쌍해 죽겠어.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어떻게 다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는 그거보다는 낫잖아요.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. 자, 우리 이제 자정작용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자정작용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들어갈 거예요. 자, 공기의 자정작용하고 또 하나가 물의 자정작용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490쪽하고 516쪽을 비교할 겁니다. 516쪽. 516쪽이 물에 자정작용이 들어가 있거든요.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하겠습니다. 자, 공기의 자정작용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?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. 바람에 의한 희석입니다. 물은 희석작용 일어나나요? 물 희석작용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? 일어나겠지. 근데 바람에 의한 건 아니죠. 그래서 얘는 그냥 희석작용 일어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공기는 눈이나 비에 의한 세정작용. 쉽게 나아갑니다. 세정작용. 근데 물은 눈이나 비에 의해서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? 희석작용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눈과 비에 의한 희석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렇죠? 근데 여기에 세정작용 이런 건 안 일어날 것 같아요. 물은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공기는 또 뭐가 일어날까? 혹시 식물이 O2, CO2 교환하고 있는 건 아시죠? 그렇죠? 그래서 뭘 O2, CO2 교환작용 일어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얘는 어때요? 얘도 일어날 것 같죠? 왜냐면 물 속에 식물이 있잖아요. 그럼 걔가 O2, CO2 교환작용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래서 O2, CO2 교환작용 일어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자, 공기는 혹시 자외선이 내재잖아요. 그럼 자외선에 의한 무슨 작용이 일어나? 살균작용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일어나요. 얘는요? 물은 일어납니다. 물도. 근데 물은 표면만 일어납니다. 그 속은 아니고 하여튼 얘도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일어나요. 자, 그 다음에 공기는 우리가 신작에서 놀다가 그냥 밥 먹으러 다 나갔어. 그럼 여기가 공기가 쭉 그 더러운 것들이 쭉 먼지들이 가라앉아요.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? 침강작용이라고 해요. 침강. 자, 그러면 물도 일어나지요? 물은 물속에 우리 신약이 첨벙첨벙 거리다 다 가면 물에 있는 더러운 것 쭉 가라앉아.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침전이라고 합니다. 침전작용 일어나요. 자, 공기 다 됐나요? 공기 다 됐나?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? 산화작용. 여기는 산소와 오존에 의한, 산소와 오존에 의한 산소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산화작용 일어난단 말이에요. 산화작용. 산소, 오존에 의한 산화작용. 그러면 물은요? 당연히 이런